안녕하세요. 5월 6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만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저는 이제 분류를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진 시각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안진뱅이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실 오후 3시 기도하면서 늘상 앉아 있었던 그 사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또 그에게 진짜 필요한 본질이 뭔지, 그에게 필요한, 그가 원하는 건 아마도 은과 금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걸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일어나 걷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시각은 안진뱅이의 시각입니다.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물론 알고는 있었겠지요. 근데 이 안진뱅이의 일상은 나면서부터 그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할까? 그가 안진뱅이가 된 이유는 아마도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때 스스로가 뭐 조상의 죄 때문에 자기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고, 또그 시대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인식하고 그를 비난하고, 뭐라고 할까, 그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늘상 하던 대로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주니까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저 은금이나 좀 주면, 그거나 받아서 그날 뭐 끼니나 때우면 잘했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빤히 쳐다보다가 자기를 바라보래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그 시대 상황에서 안진뱅이에 대한, 뭐라 할까, 죄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면서도 본질적으로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다는 것이죠. 안진뱅이는 일어서면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이 상처들을 씻겨내는 일이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를 하게끔 하는 새로운, 뭐라고 할까, 전환점이 된 것이죠. 이 안진뱅이한테는 이날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충격적이면서도 기쁨의 날입니다. 세 번째는 군중의 시각입니다. 군중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저 구경꾼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이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요한과 베드로는 자기의 뭔가의 능력? 자기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손을 잡고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면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대는 하고 있는 것일까?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뭔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욕망을 채우려고만 뭔가를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우리는 어쩌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잘 누리고 또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